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기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중 꼭 포함되어야 되는 건 당의 모의평가를 3번 이상 정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모의평가를 잘 분석해두면 수능 시험장에서 아주 익숙한 느낌으로 지문을 읽고 또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비록 글자와 내용은 모두 바뀌어 있겠지만 문제 배열부터 출제 패턴, 정오답을 만드는 방식까지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특히나 2020년은 6월, 9월 모의평가 외에도 5월 달에 공개된 2022학년도 예시 문항까지 있어서 2021학년도 수능을 점쳐볼 수 있는 자료가 다른 때보다 많습니다. 즉, 예고편이 3편이나 되기 때문에 본편인 수능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중 독서 기출문제를 모아서 국어의 기적이라는 파이널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독서 기출문제를 얼마나 깊게 분석하는지 궁금하다면 맛보기 1강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지문에 녹아있는 모든 포인트를 다 짚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어의 기적이라는 강의명은 국어 영역의 이름이 언어 영역이던 시절에 제가 출간하던 책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게 평범했어요. 2018년도 수능 모의평가 분석. 당해 시행된 6월,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수능 시행 40일 전에 출간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수능 시험장에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덕분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해부터 책 제목을 국어의 기적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2년간 더 내다가 제가 공군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책이 더 이상 안 나왔었는데, 2020년에 다시 강의로서 부활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할 테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강의 수강 신청 안 해도 좋으니까 1강만큼은 제발 좀 들어주세요.